안녕하세요. 오늘은 열흘 뒤에 픽업 캐릭터로 나오게 될 가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예전에 가무를 뽑아 뒀는데 돌파는 안한 명왕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예전 캐릭이기도 해요. 외모도 이쁘고 또 성능도 좋기 때문에 가장 애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스테이터스 같은 것도 잘 챙겨 두었습니다. 가모의 종결 무기는 5성 상시 무기인 아모스인데 그게 없으면 4성 단조 제작팀인 다머를 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최근엔 파마공도 많이 쓰더라고요. 파마공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상시 뽑기에서 천공의 활이 나와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공격이 주 공격이기 때문에 공격력하고 치명타 위주로 올려주면 되거든요. 성유물은 얼음 4셋이나 악단을 쓰는데, 저는 악단 4셋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파밍하기가 쉽고, 또 이제 스탯 구성하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당연히 효과도 좋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악단은 꾸준히 얻게 되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스탯 좋은 거를 키워서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성은 이제 일반 공격을 최우선으로 레벨을 올려주면 됩니다. 원소 스킬이나 원소 폭발도 좋은 스킬이지만 가문은 가장 강력한 딜이 일반 공격이기 때문에 일반 공격만 올려줘도 좋아요. 가문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은 바로 주공격이 차징샷으로 조준을 해서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왜 좋냐 하면 일반적으로 활 캐릭터들은 평범한 일반 공격이 자동 사격에 의존하고 또 단일 딜이다 보니까 여러 몹들 상대하기가 버겁거든요. 그리고 또 가까이에서 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원거리 딜러로서의 장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준 사격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조준 사격이 딜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가문은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아주 먼 거리에서 조준 사격을 해도 그 딜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다 범위 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중을 하지 않아도 딜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의외로 퀘스트를 할때 유용하거든요. 특히 편의성이 상상을 초월해요. 살짝 하늘에 떠 있는 타겟은 공격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참 많은데 가문은 이런데 굉장히 잘 맞거든요. 보스전에서도 가무의 원거리 딜 능력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 자리에 서서 말뚝 딜을 해야 하는 일반 공격을 가진 다른 활 캐릭터와 다르게 가무는 조준 사격을 쓰거든요. 이 조준 사격을 쓰게 되면 움직이면서 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피할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좋은 점은 가무의 이런 조준 사격이 얼음 원소 판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음 원소 캐릭터가 좀 부족하거나 원소 딜러가 좀 약한 분들은 가무를 뽑으면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혹은 물가에서 싸우거나 혹은 물원소 캐릭터하고 함께 사용하면 상대를 빈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퍼부을 수 있죠. 물메이지나 물슬라임 같은 애들이 좀 까다롭게 여겼던 유저들이라면은 가무는 얘들한테 완전히 천적이에요. 저도 가무를 뽑기 이전과 이후가 게임 자체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전에는 다이로크 같은 캐릭터로 그냥 무지성으로 막 때리고 그랬는데 가무가 생기고 나서는 원거리 조준으로 싸우거나 행추 같은 물속성 캐릭터를 섞어서 빈결로 공격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게임도 좀더 편리해지고 다른 캐릭터들을 키우기 위한 어떤 템들도 수집하는 게더 쉬워졌어요. 무과금 유저인데 쓸만한 메인 딜러가 없다, 혹은 얼음 원소 캐릭터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혹은 광역기나 원거리 딜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물을 뽑으시는 게 매우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방 따라갈까?